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장에도 이렇게 시작됐고 3장에도 이렇게 시작됐고 계속해서 21장까지 계속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기록한 여정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자꾸 부패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 그러니까 깃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그 종족을 표시하는 그런 기호 곁에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보면 동쪽, 동쪽에는 지금 보면 그 유다의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의 지파가, 또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지파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지파가 이렇게 네 군데로 흩어져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계속 38년 동안 그렇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삶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삶이 그렇잖아요. 좀 살만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제 좀 움직일만 하네, 내가 좀 뭔가 힘이 생기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 힘대로 가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 습성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귀중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 앞에 불을 하나 꺼주세요. 앞에 거 요건 놔두고 요건 끄고, 요 끄고요. 요거 예. 자, 보이시죠? 예. 성막이 있고 거기에,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숫자들이 쭉 나오는 것은 사람 숫자입니다. 앞쪽으로, 이쪽이 앞쪽이에요. 앞쪽 동쪽이라고 써 있죠. 이게 앞쪽이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주시면 루벤, 시므온, 또 이쪽으로 또 가면 갓, 그리고 고핫 가족이 성막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족, 그리고 그 밑 올라가면 무라리 가족과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작게 보여주시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유다의 그 지도자들의 선생님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 군단으로 내 이렇게 내 이렇게 군대의 어떤 진영으로 깃발을 세우고서 그렇게 갔는데 그 진영마다 깃발이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 지파다. 우리는 유다 지파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색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아까 본 것처럼 유다 진영을 대표한 그런 기는 어떤 문양이 있었냐면 사자의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 사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를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아니 그건 켜놓고 됐어요. 이제 앉아 계셔도 돼요. 그 야곱이 그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녹색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귀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루벤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지? 첫 번째 아들이지. 첫 번째 아들로서 가족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머리를 거기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까 여기 서쪽 나오잖아요. 이쪽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기는 뭐였냐면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죠. 첫 번째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 나일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살진 소가 먼저 이렇게 일곱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꿈이에요. 지금 바로 왕의 꿈이. 그런데 파리한 몸이 바짝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살진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살이 안 쪄졌어요. 그 꿈을 그 연상하면서 이 소를 거기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그들의 상징은 그 기는 백색이었는데 뱀으로 그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겨진 백색 이것이었는데 그 독수리의 천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천적이 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것도 야곱의 유언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길섭의 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단을. 그리고 그 뱀이 단지파와 같은 그 뱀을 상징했는데 그 뱀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물어서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말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뱀의 천적이고 독수리의 천적이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채택해서 거기에 깃발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들의 열두 지파의 아버지, 조상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예언을 기초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뭐 녹색이다, 황색이다, 뭐 이런 백색이다 이런 기의 색깔을 표시한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박혀있는 12가지 보석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색깔을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지파의 깃발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옹위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는 내 생물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진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과 같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항복 모함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의 진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행군하는 그런 순례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장면이 오늘 2장의 장면이 우리는 몇 명이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만 이 그림을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본다면 아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족의 또 기호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종족의 기호. 이것은 그 네 지파의 깃발과는 다르게 열두 지파의 종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열두 가지 보석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막을 사면으로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회막을 사면으로 이렇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은 결국 어느 곳에서나 다 지금 이거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주대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딱 문만 자기들의 그 천막만 딱 열면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곳이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늘 떠 있었거든요. 멈춰 섰을 때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해서 여기 앞쪽이 여기 동쪽이죠? 동쪽 이것이 행진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유다지파가 맨 앞에 있고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이 행군할 때 여기 보면 제1대니라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1대로 행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앞장선다는 얘기죠. 제일 앞장선다는 얘기는 결국 외적들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들이 유다 지파들이 결국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메고 가는 그들의 앞장서서 그들이 참 그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또 그 모든 싸움에 그 뭐랄까 용맹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지파가 열두 지파 있는데 왜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까? 예? 제일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는 좀 보호받고 싶다. 우리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터인데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섰다는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냥 전진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같은 그런 그 동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군대가 행하는 길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장애물들 제거하면서 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자손 중에도 여러 그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유다 자손의 족장 여러 명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그들을 보면 그 뭐 다 그들 스스로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에 족장, 그러니까 지파의 그 각각의 족장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앞장섰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사갈 지파라 5절에도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느다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그 루벤 지파에서 그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제일 첫 번째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 용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명 있었죠. 나이가 든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갈렙.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치러 가겠다고,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겁한 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죄악과 싸우는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역구 중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절실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군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1대에 편성돼서 싸움터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남편, 남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그 배려를 베푸신 거죠. 또한 그들은 제2대로,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뒤따랐던 제2대 그 행렬들은 여기 보면 성막 물품들을 운반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여기 무라리, 고핫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무라리 가족 6,200명, 고핫 가족 8,600명. 이들이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성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회막이 레위인과 함께 고핫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 내 성물들을 메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성물들은 그 당시에 성막이 분리되면서 옮길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고 또 그것을 또 철거하고 그것을 또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지파의 가운데 중심에 제일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주할 때뿐만 아니라 또 행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묵시적으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 저렇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행진하고 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런 가운데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삶은 고난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진을 친 대로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행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눈앞에 적이 없고 또 지루한 광야 행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이 행렬을, 그 밑에 거 보여주세요. 이 행렬을 계속 이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해준 그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한 거예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범위가 우리는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진 범위가, 이 사람들은 한 60만 명이 됐고요. 요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었고 그 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건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는 숫자는 한 19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림 사거리까지 가는 고가 4k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지나가 가지고 한 4.5km 정도 되는 곳을 정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도 4.5km, 이쪽으로도 4.5km 그렇게 되면 그쯤 되는 넓이가 나오는 거죠. 한 19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통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지금 그 범위를 잡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광야길이 이렇게 다 넓은 길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겠죠. 좁은 길이 있을 때는 또 좁은 길을 그렇게 또 좁혀서 그들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길을 걸어갔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 광야 행진 이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렇게 많은 숫자가 그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진영을 옮겨가고, 그리고 그 뒤로 그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함께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서편에 보면, 서편은 다시 위쪽에 보여주세요. 서쪽은 이쪽인데 이쪽은 지중해 쪽, 바닷가 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3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저쪽이, 저 위쪽이 단지파가 있는 곳인데, 저기가 제4대 진 그 길을 잡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진영이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맨 앞에도 유다지파가 있었고, 그들이 용맹스럽게 그렇게 했고, 맨 뒤에는 단지파가 있었는데, 단지파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파가 상징 짐승이 뭐였어요? 독수리였어요. 뱀의 천적이 독수리였어요. 그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전방과 후방을 이렇게 용맹스러운 군대가 이렇게 지키면서 그 가운데를 이제 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광야의 행진 시에 앞쪽과 뒤쪽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렇게 가다가 결국 타락을 해가지고 약화일로가 돼서 결국 12지파 중에 사라지는 비극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죠. 결국 그들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이렇게 시작한 여행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뭐 이런 불순종과 반역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들은 점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 20세 이상으로 출발했던 이 처음에 아마 이 진영을 맺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38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내온 그들이 계속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그런 그 뜻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그들이 광야의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우리의 삶이 바르게 지금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췄을 때에는, 머무를 때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가. 이 거리가, 자 다시 밑에 거 보여주세요. 이 성막이 여기 있잖아요. 성막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가깝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거리가 2000 규빗 정도 되니까 한 9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곳에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깝지는 않지만은 멀지도 않게 늘 하나님과 이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 행진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 앞서서 법궤가 갔죠. 저 앞서서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성물이 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에 그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 그 멈추지 않는 그런 여정을 가는 자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광야에서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죽음의 광야를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그 향하는 나침반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 말씀을 그 붙잡고 말씀의 길을 가는 자만이 복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동찬이도 매일같이 집에서 큐티하고 있죠. 예.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어른들도 매일같이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을 똑같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각 다르게 집에서 있지만 우리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가는 곳까지 우리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거기에 멈추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한 이 광야의 여정을 말씀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